종신보험 하나만 믿었다가 큰 낭패 봅니다. 큰 낭패. 보험왕. 굿모닝 보험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일요일 아침 지금 회사에 신나게 부랴부랴 출근하고 있습니다. 아, 어저께 토요일날에도 저 밤 10시까지 일했는데요. 오늘 일요일날에도 지금 나가서 뭐 몇 시까지 일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은 저녁에 좀 일찍 와서 우리 가족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 해야죠. 제가 자녀 3명 키우거든요. 아들, 아들, 딸. 근데 애들이 제 얼굴을 까먹을 것 같아요. 평일날에는 밤늦게 들어오죠. 주말에는 원래 있어야 되는데 3월달에 또 4월달에 보험료가 뭐 인상이 되고 보장 축소가 돼서 많은 분들이 또 사랑해주셔서 연락주셨는데요. 주말도 반납하고 회사에 나가다 보니까 우리 애들이 제 얼굴을 까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 잘 때만 아니면 아침에 일할 때 살짝 보곤 하는데 애들한테 많이 미안하죠. 예, 근데 뭐 이렇게 보험 영업하는 것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잘 될 때 저도 열심히 뛰어서 먹고 살아야죠. 안 그래요? 자, 오늘은 종신보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해요. 종신보험은 2000년 초반부터 뭐 메트라이프 생명, ING에서 정말 설계사분들이 막 눈물로써 막 이렇게 영업을 했죠. 아, 고객님 어떻게요? 그 진짜 바깥 사장님께서 아니면은 본인 이제 남자분들 이제 한테 얘기하겠죠. 아, 본인이 정말 사장님께서 사망하면 우리 자녀들이랑 이제 사모님은 어떡하세요? 정말 우리 가족들 지키기 위해서는 이제 보장자산이죠. 예전에 신동엽이 한번 그 광고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 보장자산 삼성생명. 근데 어떻게 해요? 무조건 보장자산 사망보험이 있어야 돼요. 이러면서 사망보험금 뭐 5,000만 원, 1억, 2억 정도 가입을 했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솔직히 1억, 2억 뭐 가입해서도 솔직히 부동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물가가 좀 아무래도 그렇게 비싸지 않는 편이다 보니까 보장자산 1, 2억 예, 그걸로 커버가 됐어요. 근데 솔직히 지금 1, 2억 커버가 될까요? 지금 어떻게 보면 부동산도 지금 두 배 정도 올랐고 주식도 그렇고 지금 물가도 많이 올랐는데 사망보험금 1, 2억? 물론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겠죠. 하지만 일단 사망보험 1, 2억 택도 없어요. 40세 기준으로 1억 정도 하잖아요. 순수 소멸성으로. 예, 그래서 무해지는 없어졌으니까 저해지로 하면은 거의 한 20만원 정도 해요. 근데 2억 정도 하면요 얼마 정도 되겠어요? 거의 뭐 40만원, 50만원 되겠죠. 일반 직장인분들이 종신보험만 또 가입할 수 없잖아요. 뭐 실손보험, 건강보험, 암보험, 주택화재보험, 아니면 운전자보험, 자동차보험, 그 다음에 노후 대비 연금도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 토지 다 준비 못해요. 네, 그래서 종신보험 가입자분들 예전에 아 저도 그랬어요. 아, 종신보험 하나만 있으면 솔직히 살아가는 데 진짜 없겠구나. 이게 모두 다 보장이 된다고 설계사분이 말을 했으니까 암이든 뇌혈관이든 심혈관이든 수술이든 모두 다 커버가 되고 나중에 사망 시에 사망보험금도 나오고 근데 내가 사망을 안 하면 나중에 이 돈으로 연금 전환해서 쓸 수 있구나. 이렇게도 많은 분들이 가입하고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물론 지금은 유튜브나 블로그 카페 쪽에서 많은 설계사분들이 활동하다 보니까 뭐 종신보험에 대해서 어떤 편견 그리고 종신보험이 안 좋은 부분들 많이 알아서 솔직히 종신보험 가입을 잘 안 할 거예요. 종신보험 가입했다 할지라도 사망보험금은 최소를 하고 나머지 뭐 살면서 보장받을 수 있는 암이나 뇌질환, 심장질환, 수술비, 입원비를 많이 가입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얘기를 들고 싶어요. 물론 보험이란 건 결과론적인 거예요. 나중에 내가 사망하던가 아프거나 했을 때는 아 보험 가입 잘했다 이러면서 이제 만족을 하겠지만 반대로 일단은 나는 종신보험이든 건강보험이든 막 4,50만 원 허덕이면서 유지하는데 암이든 중대질병이 안 걸려 입원 수술을 안 해. 그러면은 이 보험이란 게 무용지물이란 거예요. 솔직히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내가 납입할 수 있는 실제 소득 내에 한 10%나 15% 내에 종신보험이든 건강보험이든 저축보험이든 그게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가입을 하시기 딱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종신보험에 함정이 있어요. 뭐냐면 일단 종신보험의 주계약은 저축이 되지만 나중에 특약은 다 소멸이 되거든요. 또 하나 주계약을 내가 그 납입을 했다 할지라도요. 나중에 납입계약 거의 다 보면 20년, 25년, 30년 납입하잖아요. 납입 끝나고 나서 나중에 연금전환 시에 해지 환급금으로 납입 그 연금전환이 되는 거지 내가 모았던 사망보험금이나 아니면 납입했던 보험료에 대해서 무조건 이제 연금전환이 되지는 않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가 예를 들어서 20년 납입했는데 뭐 10만원씩 납입했어요. 그러면은 20년이면 2,400이잖아요. 2,400만원 전부 다 이제 연금전환이 안 된다는 거죠. 연금전환은 해지환급금으로 인해서 하는 거고요. 20년 납입했을 때 원금은 거의 다 35년에서 40년 돼야 원금이 돼요. 근데 보험이란 건 솔직히
물가 상승률 해지를 못하잖아요. 내가 원금이 2,400만원인데 3,40년 후에 2,400만원 연금 전해봤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거죠. 안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짜장면도 20년 전에는 500원이었다가 지금 5,000원 10배 올랐고 지금 5,000원짜리도 없을 거예요. 거의 6,000원일 거예요. 또한 그것뿐만 아니고 뭐 여러 가지 부동산도 지금 5년 만에 2배가 올랐고 예년에 20년 거의 비교를 하면 정말 많이 올랐죠. 부동산도 주식도 그렇고 음식주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물가가 상승이 됐는데 30년 후에 내가 납입했던 원금에 대해서 2,400만원 연금 전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 그거죠. 아 그래 뭐 내가 도중에 사망을 하면 사망보험 받는 건데 사망 안 했으니까 뭐 이렇게 보장을 받았다 쳐요. 그러면 그 다음이 암보험 암진단금이잖아요. 종신보험 보면요 보험료의 3분의 2는 사망보험금을 쓰고 나머지는 솔직히 암진단금 내가 보험료 3,40만 납입한다 달랑 2,000만 3,000만 밖에 없어요. 물론 CI 종신보험이라고 해서 일단은 중대한 질병에 대해서 뭐 중대한 질병, 중대한 수술 아니면 중대한 암이 걸리면 중대한 뇌졸중 걸리면 사망보험금의 50%에서 80% 찾아 쓰거든요. 솔직히 근데 그 금액도 의미가 없고요. 나중에 80% 50% 선지급해서 썼다 할지라도 나중에 사망 시에는 그 80% 썼던 나머지 10% 20% 밖에 보험금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보험료 또 워낙 비싸고 또 보장받기도 매우 힘들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40만원 납입했는데 암진단금 달라 2,000만원 3,000만원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더더욱 중요한 거는 일반 암이면 모르겠는데 이제 생명보험에서 얘기하는 손해보험에서 유담 생명보험에서 소외담이라고 하죠. 갑기 경제 이거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경색종양 제자리암은 일반암의 20% 혹은 10%밖에 보장이 안 돼요. 또 예전 보험은 여성분들은 유방암 자궁암 남성은 전립선암 이런 생식기암들이 모두 다 뭐 소외감으로 분류가 돼서 내가 암진단금 3천만 했다 3천만 다 안 나오고요. 거기에 뭐 10% 20% 뭐 1,000만 밖에 보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암진단금도 그렇고 예전에는 거의 다 뇌출혈 급성신경세 밖에 없어요. 제가 뇌출혈 급성신경세 항상 얘기하잖아요. 거의 보면은 보장받을 수 있는 확률이 10% 미만이다. 거의 다 뇌질환은 뇌혈관 질환 뇌졸중 뇌출혈순으로 가입을 해야 되고 또 신경경색도 협심증이 동반한 보장이 되는 허혈성 심장질환 그 다음에 급성신근경색이에요. 뇌출혈 급성신근경색 저 15년 인생 동안 딱 한 명 봤어요. 거의 다 드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2대 질병도 그렇고 또 입원비도 예전에는 4일째부터 되잖아요. 지금 첫날부터 손해보험이 되긴 하지만 요즘에 코로나도 그렇고 중대 질병 걸려도요 2, 3일, 3, 4일 수술시키고 바로 다 통원시켜요. 수술비, 입원비 그 입원 일당도 솔직히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예전에 수술비 특약은 2008년 전에는 1종부터 3종이에요. 2종에서 치조고 이식수술이 되고 1종이 뭐 40만원, 60만원, 2종이 100만원, 3종이 200만원. 가입금액은 작은데 그래도 쏠쏠히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많았어요. 근데 그 금액이 지금 멀리 100만원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은 종수술비가 5종에서 최고 1,000만원, 두구자함이 2,000만원 보장이 되고 특정 질병 수술비도 손해보험 쪽에 뇌혈관 진단 수술하면 8,000만원, 5,000만원. 급성신경세 협심증 스탠드 삽입술하면 5,000만원, 8,000만원 이렇게 보장이 됨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기껏해야 1,200만원 그 종수술비가 요즘에는 생명보험에 약간을 쓰는 게 손해보험에도 교차 판매가 되다 보니까 손해보험 쪽을 하셔야지 생명보험 쪽 예전에 가입금이 적고 보장금 범위 뭐 100, 200 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뭐 2008년 이후에는 종수술비가 1,000만원까지 되지만 보험료도 비싸고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차라리 손해보험 쪽에 질병 수술비 모든 질병에 대해서 상해 수술비 모든 상해에 대해서 또한 특정 질병 수술비 가입금액 큰 거 뭐 생명보험에 약간을 쓰고 있는 예 특정 질병 예, 종수술비 이런 걸 다 탑재를 해야 좋은 거지 수술비도 그렇고 입원 일당도 그렇고 암 뇌출혈 급성 이거 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더더욱 중요한 거 빅3 회사죠. 삼성생명 그다음에 하나생명 그다음에 교부생명 요런 회사들은 거의 다 CI 보험 쪽으로 중대한 질병 보장받기 힘든 구조로 되어 있고요. 더군다나 전체적으로 다 갱신형이에요. 3년, 5년마다 갱신이 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쭉쭉쭉쭉 인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험료도 비싸죠. 보장도 안 좋고 갱신형에서 보험료 나중에 부담이 되죠. 실질적으로 내가 보장을 받고자 보험 청구했더니 뇌출혈 급성, 4일째부터 입원비, 수술비 또 달랑 뭐 10만원, 20만원밖에 안 나온대요. 그리고 나중에 납입기가 끝나가지고 연금 전화했더니 연금액도 그리 크지 않고 도대체 종신보험 뭐가 좋다는 거야? 좋은 건 있죠. 설계사분들 왠지 알아? 왠지 아세요? 수당이 가장 높아요. 가장이 암보험이나 실손보험이나 손해보험 건강보험보다 두 배 정도 실적이 많이 잡히고요. CI 종신보험은
이제 고객 입장에서는 솔직히 보장받기 힘들지만 설계사 입장에서는 수당이 정말 대박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예요. 설계사분한테 실적이 높고 수당이 높은 거는 고객한테 안 좋은 거고요. 고객한테 좋은 건 뭐 설계사분한테는 실적이 적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신보험 가입자분들 예전에 정말 인터넷 아니면 다이렉트 아니면은 뭐 지인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친인척, 가족 아니면은 뭐 옆에 이웃집 사촌 아니면 지나가다가 어떤 분들이 계속 와가지고 하나 가입하세요 아니면은 브리핑 쪽으로 단체로 모아놓고 가입하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막연하게 납입했다가 정말 큰 낭패보고요 진짜 집안 풍지박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유지하시면 안 되고요. 저 보호막이나 주변의 전문가 설계사분들한테 비교 분석을 통해서 증권 분석이나 리모델링을 통해서 얼른 갈아타기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일요일 아침, 뭐 이제 내일 월요일인데요, 저 오늘 일요일 아침 출근하고 있으니까 저 보호망한테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저 보호망도 원래 평일날만 일하고 솔직히 주말에 15시간 누가 일하고 싶겠어요. 근데 전문직에서 일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바쁘신 분들 평일날 진짜 일상생활에서 회사일을 하냐 일에 정말 쩌들어가지고 힘든데 보험 상담하랴 증권 분석하랴 정신이 없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주말에도 영업하고 네, 증권 분석하고 상담을 하니까 주말 동안에 시간 짬나신 분들은 솔직히 집에서 쉬셔야 되겠지만 저 보험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여유가 있을 때 꼼꼼히 비교해서 가입을 시켜드릴게요. 저 또한 솔직히 일상생활에서 예, 평일날 바쁠 때는 솔직히 꼼꼼히 봐드리고 싶어도 일이 많다 보면 놓치는 부분도 있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그러니까 주말에 연락 주시면 제가 꼼꼼히 비교해서 시간 여유가 있을 때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고 좀 더 좋은 상품으로 가입을 시켜드릴 거니까 저 보험만 이제 믿어 의심지 마시고요. 항상 초심보다는 그 다음에 사후 보상관리 그리고 가입보다는 이제 진짜 나중에 보험금 청구할 때 정말 아 보험한테 가입을 잘했구나, 그 통장에 보험금이 꽂힐 때까지 제가 다 하나부터 여기까지 관여해드리고 직접적으로 피드백 해드릴 거니까 저 보험왕 예, 믿어주시고요. 항상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보험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